뭔가 틀리죠. 이렇게 노래 부르고 나서도 이 뻔뻔한 여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냥 뭐가 여러분들이 혹시나도 노래 못 부른다고 나를 흉이나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싸가지 없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돈통 여기 있습니다. 돈통.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돈통입니다. 네,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자, 노래 괜찮았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 저 멀리서 오신 분들, 혹시 하늘이 보려고 저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지금 많이 계시군요. 이것도 모르고 세상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멀리서 오신 분,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세종에서 오시고, 근데 이쪽에는 김해에서 오시고, 김해는 필요 없고, 자, 이쪽 장웅, 장윤, 거기도 멀어요? 장윤, 네? 엄청 멀어요. 아, 세상에 멀리서 오셨구나. 하여튼 자, 하늘이를 찾아서 오신 분들은 또라이가 맞습니다. 아이, 또라이라는 건요, 생각을 해. 여러분 맞죠? 공연은 미쳐서 하는 게 맞죠? 미쳐서 해야 돼. 이게 정상적으로 해서는 공연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그맨들 그 이주일 씨나 뭐 그런 사람 흉볼 게 없어요. 바보처럼 한다고 멋있는 겁니다. 남이 못하는 걸 한다는 생각. 박수 한 번 더 받고 싶다. 자, 두 번째 노래, 저 세 번째 노래 그 연달아 두세요. 두 곡을 메들리 형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준비해 주세요. 뮤직 큐브. 여왕스님 집시 인생. 지금 사랑
치고요. 나는 나는 네가 좋아. 그냥 그냥 네가 좋아. 너 좋은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못생겨서 날 부르니 돈이 없어 날 부르니 날 버린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널 만나 사랑을 해봤는데 이 머리 보냈으라니. 울지마 괜찮아 난 더군다니까. 이 세상 여자 너밖에 없냐. 가야 제발 가라 오늘 제발 와라. 오늘도 난 술 한 잔에 내 몸을 축신다. 가야 제발 가라 오늘 제발 와라. 언제나 고독한 남자가 너 좋은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못생겨서 날 버렸니 돈이 없어 날 버렸니 날 버린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널 만나 행복을 입술은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네, 입술을 내밀러도 어울리는 사람 있고 우리 또 사모님처럼 이렇게 추한 사람 있네요. 아니에요. 웃기려고 했어요. 사모님 그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입술 내밀고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남자하고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하루빨리 이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이혼하면 안 되고, 남편하고 이렇게. 나, 근데 여자가 좀 튕기는 맛이 있어야 돼. 그죠? 뭐, 이렇게 막, 사람이 그 미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남자가 다가올수록 너무 튕겨도 안 되지만, 약간은 좀 튕길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입술을 내밀면은, 뽀뽀를 저기, 하지 말란 뜻으로 그렇게 할 때 해야 돼. 알았죠? 누구하고 하기 싫을 때 입술 내밀어봐요. 그럼 100% 안 합니다. 양치질 혹시 하셨나요? 오, 세상 기분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알았어요. 자, 아무튼간에 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있으니까 이렇게 웃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식구들 그 북 참 잘 치죠? 네, 북 치면서 제가 노래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이제는 장구 치면서 노래하고 뭐 난타 보여주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북 좀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노래를 하면서 북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모 저기 품바님 여자 품바님이 아주 정말로 날쌘 제비처럼 조그만데도 그렇게 막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 또 비 우리 품바님이 그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있고 장구로 그렇게 승부 걸고 저는 북으로 좀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북이라는 것도 이 노래 따로 북 따로요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그 준비되어 있는 두 곡을 갖다가 자 연달아서
이제 4번, 5번인가요? 4번, 5번을 제가 맞춰가지고 북치면서 한번 노래 부를게요. 자, 이제 입에 맞나 한번 딱 대보고요. 네. 자,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어찌 니 쌈 니 먹어라. 됐어요. 자, 음악 준비됐으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돈 잊어버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돈 먼저 넣고요. 틀어봐요. 자, 조금 더 빨리. 오늘 밤도 눈물에
쳐져 춤추는 가슴 나의 뜨거이 자 원큐렌즈 원큐 그래도 노래 부르는 것보단 그냥 부르는 것보다 낫죠? 자 그러면 우리 저 이제 엿도 팔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제가 한 바퀴 저 엿 한 바퀴 돌게요. 우리 노래도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노래 들을만 했죠? 자 남자라는 이유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고 하여튼간에 자 이제는 사람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만 부르면 실증이 나니까 자 우리 식구들의 난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두드릴 때 됐습니다. 이게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그 작은 거인을 무시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개인기들이 아주 우리 축구 선수들 보면 마라도나 있고 뭐 홍명보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개인기들이 엄청나게 여기 지금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짱구 품바님부터 한이 품바님, 신이 품바님도 파워풀하지, 구월이 품바님도 여잔데도 얼마나 저기 북장구를 열심히 잘 치고 우리 단장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세요. 우리 구월이 품바님하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라. 정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단장님한테. 아유 저 우리 저 솔직히 구월이 품바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안 해주셔가지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 안 쓰고 일하는 겁니다. 괜찮죠? 저 마음에 드시죠? 뭐 싫어하는 분 계세요 혹시? 없죠? 아유 감사합니다. 있어도 없다고 했어요. 심장 떨려 진짜. 아유 단장님이 싫어하시지. 네,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가슴이 떨리냐 그래 싫어한다니까. 오늘을 넘길 수 있으려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우리 그 식구들의 네.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아부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오래 버틸 수 있는 거고 간신 중에 상간신입니다. 예. 자, 박수 많이 이렇게 공연하고 나서 내 집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같아. 아니 나 진짜로 아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나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논다니까. 그리고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면 창피해서 어디 숨을 데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막 노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집에서 유튜브 보면은 별 짓거리를 다 했더라고. 자 음악 저기 노래나 한번 저기 앵콜 한번 할까.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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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냐하면 스텝 바이 스텝 참 머리 좋네. 누가 음악 들었는지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해야지 다음 음악이 신나거든요. 지금 만약에 It's Raining Man이나 그런 걸 때렸잖아요. 다음에 틀 음악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다음 음악을 멋지게 할 것 같습니다. 뽀뽀뽀인가요?
고향에서 친구 들어왔네.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y name is 순간 또라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 잠시 가만히 있어봐. 예. 사모님. 사모님, 저 앞으로 양치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흡구를 들으면, 호흡이. 네, 감사합니다. 네, 농담인 거 아시죠? 정말 냄새 날 수 있는. 예. 자, 일단, 옷 갔네? Oh, nice to meet you. Hello, come in, please. Oh, my name is 순간 또라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You request music. Request. You 방글라데시야? 필리핀? Okay, 필리핀 어디? 내 필리핀 저기, 상놈의 허토인데. 필리핀 어디? 필리핀, 반가요? 빵빵가리? 나도 빵 몰라 무슨 말이야. 하여튼 자 필리핀이 저 영어 Bad case loving you 한번 해줄게. Bad case loving you English okay? 필리핀 English? 필리핀이 English 영어 쓰잖아. 그래서 Bad case loving you에 맞춰서 자 3세판 우리 저 친구들 난타 자 Bad case 제가 노래를 부를게요. 자 난타 음악 말고 Bad case loving you 내가 노래 부르고 자 여러분들은 그 반주에 맞춰서 멋지게 난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오케이, 땡큐, 여기, 씻 다운, 플리즈. 존말할 때 씻 다운, 플리즈. 아고창 됐어요. 아고창 됐어요. 까불면 두리두리 얼굴 찢어짐 됐어요. 앉아 됐어. 주먹, 시켜. 으이씨, 앉아. 어른이, 땡큐 so much, 레이디슨 젠틀맨, 플리즈, 새끼야. 앉아, 앉아. 아우, 나 성질 들어가지고, 근데 영어도 안 되네. 자, 음악 준비됐어. 가발이 뒤로 넘어갔네.
아니 어디 갔어 얘네들한테 팁도 안 주고. 아니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좋다는 거야. 팁 두 가지 토꼈잖아. 저 팝송 불렀더니 듣고 예. 어우 세상에 1,000원만 주셔도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또 외국인을 대신해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포송줄로 링기로 꼽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제가 저에게 힘을 주실 수 없어. 아우 내 이거 치라 돈이나 건드리고 감사합니다. 링기로 이거 만원이면 링기로 몇 대를 아유 오셨어요. 몰라 뵙습니다. 아, 귀한 손님 오신지도 모르고 아, 잠깐만 혹시나 또 모르니까 또 저쪽에도 한번 볼게요. 아, 세상에 저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전부 다 나를 사람으로 보질 않네. 노래 괜찮았죠? 근데 외국인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 저 주신 거 아니죠? 아 나 말씀 죄송합니다. 이제 돈을 한 장 해가지고 아니 나는 또 여자한테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가발 좀 똑바로 쓰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가발이 이게 앞인가요 뒤인가요? 난 내가 모르겠네. 아니 왜 거울이 없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자꾸 아유, 감사합니다. 그만 흔들어 만원 갖고 왜 이렇게 위세를 떠 뭘 위세를 떠나 만원 갖고 3만원 주면서도 조용히 어? 이렇게 주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어디 계세요? 얼굴 한번 보게 뻔뻔한 얼굴. 아 고맙습니다. 아, 뭐 가발이 이게 앞인가요 뒤인가요? 헷갈리네. 거울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사모님 앉아있어. 어, 내 팬이라 그래놓고 무슨 저 누구 망신시킬 일 있어. 자 감사합니다. 자 예. 가발 이제 됐죠? 가발 쓰다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거지 뭘 그러니까 인상을 쓰고 그래. 자 음악 다음 곡 있죠? 그 다음 곡 좀 주시고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는데 물 한 잔 없을까요? 저 물이라도 한 잔 먹으면서 아 세상에 포카리 스웨트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포카리 왜냐하면 물은 저 흡수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를 네 자 마시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마시겠습니다. 어떤 사람 포카리 스웨트를 갖다가 뭐 이렇게 무릎에 뿌리거나 그 다음에 샤워할 때 쓰는 분 계시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피부 양보하지 마시고 물에다 이렇게 마셔주세요. 그리고 어디 가시게요? 아니요 자리에 옮기시게? 도저히 못 보겠죠? 가까이서 도저히 토 나오지? 사람들이 그래서 자리를 옮기는 거 나 몰랐네. 자 이 물 한 잔 마시고요. 아유 저기 나보다 심한 분 계시네. 자 하얀 병원에 같이 입원하도록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 가까이서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치마가 가끔씩 들리는 장면이 거기서 잘 보여요. 이런데 잘 옆모습이라 네, 보기 힘든데 여기서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이는데 하여튼 여시가 따로 없네. 자 음악 준비됐으면 다음 곡 주시고요. 자 서비스입니다. 나이 스페셜 모델이 쇼이 슬퍼지려 마지막을 단순히 하려 해. 오 나의
수고하셨습니다. 좀 빨리 나오지 그러셨어요, 아버님. 아유, 세상에. 좀, 저 잘못 없습니다. 아버님, 노래가 끝난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우리 아버님 춤을 볼 수 있어요. 좀 아쉽네. 아버님, 이제 좀 다시는 나오지 마세요. 정신이라던. 네. 왜냐하면 이 공연자가 한 명만 돼야지 두 명 있으면은 누가 각설인지 몰라. 그렇지,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은 요 각설이 해도 되겠다. 얼굴이 정말 분장을 안 해도 어쩌면 그렇게 각설이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4시간만 되면은요, 또 아까 저기 어떤 남자분이 나 우황청심만 먹었잖아. 어떤 남자분이 나를 확 껴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기서 놀래가지고 단장님이 우황청심만 주더라고. 저를 여자로 보는 사람 남자분들이 계신가 봐. 그래, 확 껴안아가지고 놀랐어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실 거죠? 네, 혹시나 싶어가지고. 네. 얼굴은 선하게 생겼는데, 아버님,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오나, 혹시 그 잔돈 10,000원짜리 하나 있으세요? 네. 주시면 제가 감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단장님한테 또, 아유, 세상에. 네네, 예. 이렇게 저한테 빌려주시면 안 되고요. 이쪽 빌려주시고. 네, 그걸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이 뒤에 분한테 갚으시는 겁니다. 네. 자. 아유, 감사합니다. 빨간 옷 입으신 분이요?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아니, 빨간 옷 입으신 분 주신 거죠?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정신이 한, 저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세상에. 아유. 어디 누가 보면 한 10만원 받은 줄 알겠어요. 10,000원 받아도 이렇게 속이 시끄럽네 아주.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아유, 멀리서 오셨는데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저 팬분이신데 이제 가신대네. 다음에, 예, 내일 또 오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뭐 노래도 많이 부르고 했는데요, 이 아까운 시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자, 다음 나머지 노래 있죠? 그거 부르고 저는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면 누가 올라오냐면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얼굴 조각미남이죠. 우리 장동건 씨가 이 앞을 택시 타고 지나갑니다. 네, 우리 또 짱구 품바님이 다음 주자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짱구 품바님 아시죠? 근데 왜 저기 짱구 품바님 나오시는데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역시 이거 박수를 받으면 딱 들어보면 알아, 인기가 많은 거를. 아까 어떤 어머님이 세상에 짱구 품바님하고 아까 뽀뽀를 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막 여기 도망다니고 그랬잖아. 네, 알죠. 네. 그죠? 어머님 혹시 짱구 품바님하고 혹시 뽀뽀